그 정도가 적합하다고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한 달에 1kg 넘지 않으려고 병원 가기 전날은 막 운동장 한 30바퀴를 걸었어요.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. 혼날까 봐. 아니 근데 아기 임신했을 때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조심조심 이러잖아요.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요즘은 아니에요. 요즘은 정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요가도 하고 그래야지만 좀 순산에 도움이 되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초창기에만 빼고. 조금 조심해야 네네네. 되고요. 그다음에 좀 지나면은 이제 자리를 아기가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활동적인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는 너무 야속했지만 지금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돌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옹알이 시작하고 뭐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. 얼마나 예쁠까요? 신동엽 씨 그 아들은 맨날 그거 부른대요. 뭐요? 할아버지, 할머니, 이가 탄탄해. 엄마, 아빠, 삼촌이. 이가 탄탄해.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죠.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진짜. 그래서 신동엽 씨가 하도 그 노래만 부르니까 신동엽 씨가 그거 말고 하면서 동요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. 근데 걔가 그 동요를 한 5초 부르다가 다시 또 엄마. 네. 뭐 그런 거죠. 교자예요. 아들 때문에 재계약 때문에. 교자예요. 정현 씨도 4살, 올해로 4살 됐어요. 예쁘겠다. 뭐 제일 잘해요? 남들과 다른 할아버지, 거. 할아버지, 할머니. 정말 재치 있으세요. 아니 근데 진짜 아이들이 딱 좋아하는 노래가 그 로고송, 그 CM송하고요. 강남스타일을 이 나이 노래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. 아니 근데 다른 아이들이 그 노래를 진짜 이렇게 따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광고 나오면 같이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. 이 율동도 귀엽고 그래가지고. 아 강남스타일도 좋아요? 네. 애들이 다 똑같구나. 뭐 정현 씨도 출산 후 몸매 관리. 저는 저도 박경림 씨와 마찬가지로 20kg 가까이 쪘었어요. 기하 급수적으로 거의 막달 되니까 일주일에 1kg씩 찌는 거예요. 일주일에 1kg. 한 달에 4kg. 거의 그 막바지에 9개월, 10개월 정도 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. 낳고 나서 그 원래 아기 낳고 나면 산후증 같은 게 누구나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살을 정말 그 모유수유를 하다가 유선염이 저는 일찍 와가지고 모유수유를 일찍 끊게 됐거든요. 한 3주 정도밖에 못하고 분유로 다시 이렇게 먹이게 됐는데 그 거울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. 예전 저의 인상이 아니어서 되게 우리나라 여성 70%가 다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. 대부분의 여성들이. 그것처럼 저도 똑같이 아기가 빠지니까 4kg밖에 안 빠지더라고요. 아기 몸무게만 딱 빠지더라고요. 16kg가 남았잖아요. 예. 아이고. 이거 어떡하지? 아, 도대체 양수의 양은 어디 있는 거고. 그렇네요. 그 모유수유를 딱 끊고 나서부터 미역국을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해주고 가시잖아요. 집에 이제 산후조리할 때. 먹으라고. 저는 그때부터 아마 탄수화물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미역국으로만 아마 거의 삼시세끼를 빨리 빼야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탄수화물 줄이고 미역국만 먹어서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한 8kg를 뺐어요. 한 달에 8kg면은 먹는 거리 있었을 텐데. 네, 근데 그러고 나서. 그러니까. 근데 미역국이 몸에 되게 좋잖아요.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. 계속 미역만 먹으면 진짜 미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나중에 막 미역 냄새가 계속. 와. 아니 근데 백지영 씨도 운동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솔직히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저는 운동 안 좋아해요. 아 진짜? 먹는 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의무감에. 사실은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더라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운동을 좋아해서 아 매일 운동해야지 즐겁구나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기를 맞아요. 위해서. 박현빈 씨 죄송한데 살은 왜 이렇게 뺐어요?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? 아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본 게 있어요?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까 임신해서 20kg 쪘을 때부터 나는 박현빈 씨는 왜 쪘지? 난 궁금했어. 저 진짜 미안해. 참을 수가 없었어. 저 지난주부터 그거 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꼭 참고 그냥 참자 참자. 저는... 방송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. 네. 계속 찔 예정인가요? 네. 뭐예요? 공청이에요? 뭐예요? 제가 이제 가수를 하기 위해서 가수를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제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. 원래. 아 원래 조금 등치가 근데 대중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가수를 시작하고 데뷔하고 막 곤드레를 시작하면서 저를 TV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살을 뺀 것도 아니고
다이어트 했던 것도 아니고 운동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술이나 뭐 야식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때.